공공주택정보 관련해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증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서는 소유권과 지상권 등기에 대해서만 필요해요. 그리고 유상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즉 무상계약은 무상일 땐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의 경우 안 냅니다. 예약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 시 허가서를 내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 신 허가서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지상권 이전 등기 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권이나 저당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유증, 진정명의회복, 점유취득 시효나 신탁법상 신탁 등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계약 시, 중간 시, 등기 신청 시 봤을 때 모두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만 허가를 낸다는. 그래서 이게 이것은 이제 예규 내용인데 토지거래허가서는 계약 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 등기 신청할 때 놓고 봤을 때 계약 시 허가구역에서 신청을 하면 해제돼 버렸네 안 낸다 했지. 계약 시 허가구역 아니었는데 신청을 하면 허가구역 지정돼 버렸어 안 내. 허가구역이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됐어 그래도 안 내. 그럼 언제 내는 거냐? 계약 시부터 쭉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만 낸다 이 얘기예요. 시점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지증은 일단 객체가 농지에 된다. 지목이 전답 고하수원 유무상을 묻지 않고 법률행위 즉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필요해. 따라서 무상일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무상의 경우도 농지증은 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국상유치 진수공경 X라는 게 뭐냐 국가가 취득할 때 이거 국은 뭐냐 국가가요 국가 주체가 국가 국가가 취득할 때 개인으로부터 국가가 이렇게 취득할 땐 안 내. 근데 국가로부터 개인이 취득해 그럼 내야 돼. 이거 주의해야 돼. 국이란 건 국가가 주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상속 받았을 때 유증 취득 시 완성 법률 규정이죠 이게. 그다음에 진정명 회복 그다음 수용,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경매. 여기서 공유물 분할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한다. 그러면 새로운 취득을 안 본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경매의 경우 특히 주의하라겠지. 경매의 경우는 전 과정에서 보면 농지를 경매받으려면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농지증보다 법원부터 내가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거지 등기할 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등기법은 어디만 등기법이냐? 자, 경매 농지가 있다. 농지 이 농지를 경매 집행법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서 이 농지를 경매를 내가 받 농지를 객체 농지에 대해서 농지 이 농지가 경매 넘어왔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이 농지를 경매 받으려면 여기다 자 요거 채굴가 매수인이 됐어.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한다? 농취증을 제공하라고 그래 법원에. 그럼 본다 여기서 특별 매각 조건이니까 내가 허가를 해주겠다. 허가 받아야 얘가 매수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등기는 언제 하느냐? 다음에 허가 받고 나서 잔금을 납부해야 돼. 그래서 자 이때 돈을 다 내면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업 취득했죠. 그럼 등기 절차는 경매 따른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촉탁 등기라 했지? 아까 절차 얘기했지? 뭐 네 가지 했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경매는 어디라고? 촉탁 등기할 때. 요 등기할 때 내는 게 아니고 법원도 내가 허가 받을 때 낸다는 거야. 그럼 등기법은 어디만 물어보는 거야? 등기법은 여기만 물어봐.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경매를 잘 물어볼 땐 전 과정을 다 물어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경매 받을 때는 전 과정에 농취증이 필요하. 특별 매각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농취를 못 내면 보증금 몰수될 수 있어요. 근데 등기법은 어디만 물어본다? 여기를 물어봐서 등기 절차 개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된다고 하면 안 돼요. 전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는 농지 경매 시 농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등기법은 여기만 얘기했어. 여기만. 알았어요? 그런 얘기. 등기 절차 개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법은 허가받을 때 내는 거지 등기할 때 내는 게 아니다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3자 허가 정보는 판결 쓸 때 낼 필요 없다. 그러나 판결 쓸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다시 내라. 이 내용을 알아둬야 됩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 관련해서 특히 전통 사찰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전통 사찰은 이혼하였어요. 양도할 땐 장관 허가를 받아야 돼. 대여나 담보증용할 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허가권이 이혼하였다는 거야. 전통 사찰 처분할 땐 장관. 대여 담보증용할 땐 시도지사 허가 이혼하였어. 가등기 신청할 경우에도 허가증을 내야 된다. 왜? 예약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하는 예약시 내는 거라 했잖아. 그다음에 등기 원인에서 행정관청이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원인증명정보와 집행유예는 판결일지라도 제3자 허가정보 등을 제공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반드시 판결서일지라도 다시 내라고 했어. 토지거래 허가국 내 보존등기 신청하는 경우 제3자 허가정보 등을 제공해야 된다. 허가정보는 등기 원인이 있어야 내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아까 뭐가 없다 했지? 등기 원인과 원일자가 없다 했지. 원인이 없으니까 허가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뭐가 없다? 원인이 없어. 자, 잘 보세요. 이 토지를 A 토지를 B가 매매한다. 이 매매. 이 매매가 뭐야? 이게 등기 원인이야. 등기 원인. 근데 소유권 보존등기 뭐가 없다고? 원인이 없어. 원시취득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등기 원인이 없어. 그러니까 매매 원인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라겠는데 원인이 없으면 허가받을 일이 있어 없어? 없다 얘기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허가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상속이나 포괄유 중 공유분할이나 농지 전용 협의를 다 끝낸 농지취득에는 농지증을 낼 필요 없어집니다. 낼 필요 없다는 얘기. 그다음 신청인의 주소증명정보와 등록번호증명정보의 차이점은 둘 다 권리자에게 요구되고 의무자는 필요 없지만 특히 주소증명정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은 의무자 경우 의무자 것도 함께 내야 돼. 권리자 플러스 의무자 모두 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면 주소증명정보는 권리자만 내면 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의무자 걸 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등록번호가 뭐냐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예요. 알았어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번호가 없으면 부여받으라고 했잖아. 부여받을 때 부여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등록번호 부여권자. 국하면 누구라고 했어요?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는 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하면 재외국민은 대본소재지 관할등기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은 설립등기할 때 이미 주민사무소재지 즉 본점소재지 관할등기도 등기관이 부여하며 비법인 사단 종중 같은 경우는 시장구수청장이 부여하며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왜 출입하겠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세의 장이 부여한다. 즉 등기필 저기 여기서 이제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권자 A가 B한테 팔았다 매매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 매수인 있을 때 이 매도인 등기 이미 기록돼 있지. 그러니까 등기를 보면은 자 현재 이전 등기하기 전에 매도인은 A 이 사람 뭐가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여기 다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 부동산 등기 등록 요거 주소 여기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새롭게 이전 등기하려면 여기 새롭게 기입 등기해야 되니까 기입 등기 요 기입 등기는 뭐야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이 세 가지 기입 등기라고 했지. 이 기입 등기라면 새로 등기 명의 생겨요. 그럼 여기 새로 명의자 생긴단 말이야. 누구? 소유권 이전이니까 매수인이 생겨야 되지. 그럼 이전이 결라면 요 B의 뭐를 써야 돼? B라고 이름을 쓸 때 성명을 써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고 주소를 써야 돼. 그러니까 주소증명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돼. 여기 권리자 의무자냐 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 내야 돼. 새롭게 써야 되니까.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이 사람의 동일성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주소가 고정되는지 바뀌는지 확인해야 돼. 연결돼 있으면 이 등기 이 사람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도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얘 것이 필요하지만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인데 주민등록번호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의무자 거 낼 경우 있어 없어? 없어. 얘가 등록번호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 그래서 등록번호는 의무자 거 내는 건 없습니다. 알았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간단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 전세권 설정하려고 그래. 그럼 이거 전세권 설정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에? 을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의무자가 내는 경우 없지? 을구에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등기 할 때는 전부 누구 거? 권리자 거만 내면 되는 거지 의무자 거 낼 경우는 없어요.
주소증명 정보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의무자도 같이 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1번 봅니다. 등기 종류를 불문하고 권리자가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등기, 이걸 기입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때 신청인 주소 및 등록번호 증명 정보를 내야 되는데,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및 등록번호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이전 등기할 때 누구 거 낸다고?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낸다 했지, 의무자의 등록번호 증명 정보를 따로 내라고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의 경우 등기용 등록 부여권자는 제대. 자, 국, 국장, 제대, 대본소재, 관할 등기 등기관, 법주, 비시, 외출, 부여권자. 자, 그래서 대본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관. 대본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 모르는 사람 없고. 서울 어디? 서초동에 있지. 지번까지 몰라도. 그럼 서초동에 있는 등기소를 관할하는 대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어디야? 대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어디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 근데 문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렇게 안 나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여한다. 그래도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말을 좀 바꿨다고 해서 틀렸네 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한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 그다음 법인은 누구? 법인은 주된 사무소라 있지. 주된 사무소 어디야? 본점 있는 곳. 내가 여기 대전에 이 지금 학원 여기다 본점 설립했어. 그럼 어디? 여기를 관할한 요 대전지방본 여기서 등기과에서 등기관이 부여해 주겠지. 그다음 4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되지 아니한 외국 법인은, 자, 국내 사무소 없는 외국 법인은 뭐 같으냐면 비법인 사단하고 같아요. 이때는 시장군수청장이 부여해 줍니다. 판결에 의해서 권리자 단독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권리자의 주소 증명서만 제공하면 된다. 판결 받았으면 단독 신청할 때는 의무자 걸 낼 필요 없어집니다. 권리자 것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각하 취하 등기 완료 부수절차에 대해서. 먼저 각하란 뭐냐?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걸 각하라고 그래. 취하란 뭐라고 했어? 신청인이 처리하는 거야. 내가 등기서를 냈다. 아, 안 할래? 이게 취하. 난 하고 싶은데 등기관이 안 해줘. 이게 뭐야? 각하. 이해됩니까? 그다음 취하. 그래서 각하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대야 돼. 안 해준 이유를 대야 돼. 그 각하 사유가 총 몇 가지 있다? 11가지가 열거돼 있다는 거야. 그중에 1호 관할 위반 등기와 2호 사건이 등기할 게 아닌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2호에 대해서 규칙 52조에 가면 거기 10가지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등기 등기 없는 물건이나 권리, 근거 없는 특약상, 아파트 팔 때 구분 건물에서 전유분과 대상인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해서 나는 대지권 안 사고 건물만 사겠다, 이런 거 안 돼요.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했다, 민법 303조 위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을 양도한다, 지분만 보존 등기, 지분만 상수 등기, 촉탁으로 해를 등기 신청했다. 이게 뭐예요? 8호가 아까 가압류 같은 거라고 했지? 가압류 같은 건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이거 중복 등기라고 그래. 출생 신고했더니 다시 또 출생 신고했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29제 2호 위반이 돼서 잘못 각하에 되지만 간과 잘못 보고 등기해도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22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29제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속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이유가 아닌 걸 찾아봐라. 첫째,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나 권리. 위에 있지. 첫 번째 2호. 이게 뭐예요? 등기 능력 없는 물건 중에 뭐가 있다? 만약 지붕이 없는 건물을 신청했어. 뭐야? 지붕 없는 건물. 아까 뭐가 있다 그랬지? 예? 지붕이 없는 건물이 뭐가 있어요? 건물이 지붕이 없어. 그럼 건물이 아니야? 아니잖아. 양어장이나 또는 옥의 풀장이나 이런 건 무슨 시설인데 지붕이 없잖아. 건물로 안 봐. 또 벽이 없어. 주유소 캐노피. 건물 등기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지. 그럼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점 등기해주세요. 유치권점 등기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법령 근거 없는 특약. 죽을 때까지 처분하지 않겠다. 죽어도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특약.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신청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11호 위반이에요. 11호. 11호. 부동산 표시 안 맞은 건 11호 위반이에요. 이유가 아니고.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했다. 이게 뭐라고? 아까 2호 위반에 들어가 있고. 신청을 권한 없는 자 신청했다. 이것은 제4호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만 보존등기했다 아까 이유에서 들어갔지? 지분만 상속등기했다 이것도 이유 위반이지? 촉탁으로 해를 등기 신청했다 역시 이유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니 명백한 등기. 여기서 2호 위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2호 위반 사건이 아닌 것은 디귿과 미음 두 가지를 알고 이건 2호가 아닌 다른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 위에 규칙 52조에 언급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뭐냐라고 10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잘 봐두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취하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건데 규칙 51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 신청은 단독 취하, 공동 신청은 공동 취하하는 건데 일괄 신청은 일부 취하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일괄 신청이란 건 뭐야? 여러 건의 등기를 한 장으로 신청했어. 그럼 그중에 한 건은 취하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부동산 세 건을 한 장으로 냈는데 나중에 그중에 하나 지금 등기하고 싶지 않다면 일부만 취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대리 즉 법무사 같은 사람들은 일부만 특별수권을 요한다는 건 뭐냐? 취하에 대한 대위권을 따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한 장을 다 받은 거예요. 특별수권을 다 받아놓죠. 왜? 우임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임장 속에 우임장 여기 요가에다 여기 대리권, 대리권한 해가지고 여기다 등기신청 대리, 취하, 복대리 다 임명한다고 한꺼번에 도장 꽉 찍어버렸어. 우임해준 거야. 특별수권 한 번에 다 준 거야 이게. 알았어요? 취하 대리권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취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부 취하가 된다는 것과 취하 시기예요. 아무 때나 취하면 안 된다 했지. 자 등기관한테 식사하세요. 밥상 차려줬어. 그럼 토해내라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언제까지는 안 된다? 다 먹고 숟가락 놨어. 토해내. 그럼 안 돼. 다 마치기 전에 밥상 가지고 나갈게. 이건 돼요. 알았어요? 그게 뭔지 완료 마치기 전까지만 된다는 거야. 다 먹고 숟가락 맞더니 토해내 기분 나쁘잖아. 다 끝났는데 그죠? 아 그렇게 그 개념을 이해하면 돼. 취하 시기 중에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 말이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각하 결정하기 전에요. 즉 등기관이 보니까 밥상 밥도 부족하고 반찬도 부족한 걷어찼어. 밥 집어던졌는데 가지고 갈게요. 의미가 없어 그거는. 각하 결정하면 이미 안 해주겠다는 건데 나 하기 싫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마치기 전 각하 전까지만 취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특히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청정보 반환에 대해서는 각하할 때와 차이점이 뭐냐 취약에는 몽땅 다 줘요. 냈던 서류 몽땅 다 주는 거야. 각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신청서를 뺀 나머지 서류만 줘. 첨부 서류만. 자 그래서 틀린 걸 찾아했을 때 23번 문제 봅니다. 자 여기서 신청 대리인이 신청을 취할 때 취해야 하는 특별수권 대리인 나오면 특별수권을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에 대해서는 마치기 전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야 되고 자 전부 취하했을 때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일체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신청 정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했을 때 즉 일괄 신청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일괄 신청의 경우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일부 부동산에 대해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이고 전자신청을 취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등기필 정보 이거는 앞에서 저희 뭐하고 차이냐면 신청단계에서는 자 오늘 요 등기필 정보까지만 보고 저녁 식사하겠습니다. 강론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 등기필 정보라는 건 뭐냐면 자 두 가지가 다 문제 앞에서 두 번 나온다 이제 등기필 정보는 자 첫째 신청 단계에서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 신청 단계에서는 등기 진정성을 증명해요. 진정성. 이 진정성이란 누구라고? 의무자 이친이 의무자. 그럼 이건 언제 내는 거냐? 제공하는 경우는 언제 낸다? 공동 신청. 왜? 의무자는 공동 신청에서만 존재하니까. 그러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는 언제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면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단독 신청 중에 어떤 거 주의해야겠지?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무자 이때는 낸다. 그리고 멸실됐을 때 조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즉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확인 정보 그다음에 공증 정보 세 가지. 이건 신청 단계의 문제였는데 등기를 마치면 완료하게 되면 이제 뭐가 생겨?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생겼어. 새로운 등기 권리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래서 완료 단계선 권리에 관한 등기도 권리. 즉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 표제 부위 등기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걸 기입등기라고 했지. 뭐야 이게?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 요 세 가지 등기와 이전, 설정, 가등기. 요때 만듭니다. 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요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등기가 하나 예외, 경정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다 했지. 이 변경등기가 뭐예요? 일부 말소 이미 이건 합유, 민법상 조합원이 추가됐을 때, 자 합유 명인 표시 변경 요때 만들고, 그 다음 경정등기 중에 예외가 뭐예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 자 단독 소유를 공유로, 공유 관계로 뭐였다? 경정했다. 이걸 다른 말로 일부 말소 이미 소유권 경정. 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뭐, 탄냅니까? 아 식사 때가 돼서 그런가? 아. 자, 냄새 나면서 항상 요새 신경 곤두서있어. 한번 당하고 나더니 굉장히 예민해졌어 제가. 항상 펄쩍 누가 또 어디 또 분실되는가 생각해가지고. 자 여기 권리등기에서 권리등기. 자 여기서 전제가 여기서 아까 뭐라 했냐면 이게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이게 일치한다는 조건 하에서 요 말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볼 때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까지 확장하면 요렇게 문제. 여기서 만약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떨 거냐? 일치하지 않을 때는 등기 필정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했지?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채권자, 명의자는 채무자.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다. 신청인 의무자, 명의자는 권리자. 직권 보존 등기했다. 신청인이 없고 명의자만 존재해. 이런 경우는 권리 등기를 좀 안 만들잖아. 그래서 요 기본적인 사항 여기서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확장하면 여기까지 문제 되기도 여기까지. 이건 이제 등기를 마친 단계의 문제. 아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신청 단계의 문제를 냈다면 여기는 아직 안 냈단 말이에요. 종전의 과거의 등기 필증이 이게 바뀌어서 이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로 바뀌었다 그랬지. 이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 엔드 등기 완료 통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료 통지는 영수증이야. 한마디로 물건 사면 영수증 듯이 등기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 주어요. 근데 새로운 권리자 생기면 이것도 줘. 근데 새로운 권리자 안 생기면 이것만 하고 이건 안 줘. 그래서 뭐만 만들었다 지금까지 요건 한번 출제됐어. 근데 등기필 정보는 아직 안 나왔다. 이게 아직 안 나왔다. 나올 때가 됐다. 이게 아셨죠? 지금까지 안 나와서 중요한데 왜 안 냈을까? 법무사는 계속 나왔는데. 한 번씩 공부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너무 냄새가 좋아서 오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자 다음에 넘겨보시면 24번 등기필정보. 이게 등기 마친 단계에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다. 이게 용어정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용어정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권리라면 등기필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해서 신청했을 땐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는다. 여기서 신청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는 이때는 안 만들어요 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등기관이 권리자의 신청에서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변경, 이거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경정이나 변경 등기 할 때 이거 하나씩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 등기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는 본인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아까 이건 인감증명 비슷한 개념이죠.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가 아니라 법정 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 대리인에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등기필정을 만들지 않는다. 그 부동산 표시가 어디야? 표제부의 등기. 알았어요? 새로운 권리와 아무 관련이 없잖아. 표제부는 권리 어디에 있어? 갑군 얼굴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각종 설정, 그다음에 요 종국 등기뿐 아니라 이전 설정이 가등기할 때도 만든다는 사실 꼭 알아야 돼.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등기필 정보는 소유자만 있는 겁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권리자, 새로운 권리자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권자 다 권리자잖아.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다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총론 문제를 받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식사하고 강론 소유권 등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7시까지.